안녕하세요. 천명 김보살입니다. 무더운 더위 속에서 고된 일에 시달리다가 한숨을 돌리려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여름은 온데간데없고 신선함이 느껴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나 허탈한 마음에 애꿎은 푸른 하늘을 원망하는 가을입니다. 오늘은 9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오늘 자칫 의기소침하기 쉬운 날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소중한 당신. 오늘은 그런 당신을 위해 자신감 있는 계획을 세울 것. 다소 무리하더라도 좋은 구상을 세울 수 있는 날입니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집에 있으면 근심이 많고 밖에 나가면 오히려 좋은 인연이 생겨 진심으로 생각해 볼 시기입니다. 범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방황했던 마음을 바로잡으세요. 작은 것을 이룰 수 있겠으나 크게 바라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날입니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확장이나 다른 것을 구상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고 좋지 않은 일에 휩싸여 난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가능하면 외출, 출장을 삼가주세요. 뱀띠 가겠습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하였습니다. 오늘만큼이라도 입조심 당부합니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감추고 있던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상상력을 발휘하여 앞일을 계획하기 좋은 날입니다. 단 너무 현실성 없는 일은 구체화되기 어려우니 감안하는 하루입니다. 양띠 가겠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을 잡으세요.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을 믿고 소송이나 협상 계약이 있다면 다음 기회로 미루세요. 좋은 결과가 없는 날입니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지난 일만 돌아볼 생각인가요? 또한 안 되는 것을 남의 탓만 하지 마시고 자신을 뒤돌아보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닭띠 가겠습니다. 오늘은 조짐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IQ, EQ 두루두루 받쳐주는 날이니 뭐든 해도 기대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 미뤘던 일들, 해결해야 할 일들 척척 알아서 해소되는 하루입니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오랜 친구가 배신하고 돈 때문에 망신당할 수 있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오늘 지갑 없이 나가더라도 하루 종일 풍성히 잘 얻어먹는 날입니다. 주위에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날이니 또한 분위기도 좋은 날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계시진 않는가요? 자신이 바꾼다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로 민속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의 변화하는 모습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